아줌마 못 나가니? 뭐? 아줌마? 못 나니? 이진아, 이진아, 지금 해봐. 내가 죽었다. 우린 지금 은심이 엄마 심부름으로 보육원에 가는 길이다. 잠시만, 이게 다 몇 인분이야? 20인분. 그렇게 많아? 이걸 매주 일요일마다 공짜로 보육원에 갖다 주시는 거야? 그렇다니까. 아, 니네 엄마 대단하시다. 그러게. 근데 은심아,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아까부터 왜 그래? 난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치킨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불쌍한 사람도 짚어주냐? 그 돈을 지금 자기 딸한테나 쓸 일이지. 은심은 모른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녕히 계세요. 네. 하긴 가을 햇살이 얼마나 따스한지 햇살이 알 리가 없지. 그 햇살에 피어나는 꽃과 단풍이 말해주지 않는 날. 아는 애야? 어, 아니? 꼬마, 나한테 할 말 있어? 자, 정민아. 언니, 이게 뭐예요? 이거? 영정사진. 누구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나 봉사활동 하는 데서 할머니들 영정사진 찍어드렸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양해를 구할 게 있어. 아직 사진 못 찍어드린 할머니들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 찍기로 했거든? 난 출사 빠져야겠다. 그럼 나중에 가요. 꼭 이번 주말에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아무 때나 되니까 세미 누나 시간에 맞춰서 다시 정해요. 왜 꼭 양로원인데요? 봉사활동 쉬운 데도 많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아는 선배 따라갔다가 우연히 하게 됐어. 일부러 하는 애들도 있대. 아, 일부러? 아, 그 고생을 사서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양보자치? 네.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봉사활동 30시간을 채워야 하거든요. 입시 평가하는 분들이 이왕이면 힘들고 어려운 봉사활동에 점수를 더 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양로원에서 봉사활동까지 한 거야? 네.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이용님, 넌 방학 때 봉사활동 뭐 했어? 우체국. 그게 그러니까 엄마, 그 알고 보면 우체국에도 할 게 많거든?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으로 오는 편지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류하는 거 말이야. 아주 중요해. 이용님, 우리 집에 오는 영수증 카드 영수증밖에 없거든? 은심아. 아, 싫다니까. 또 싫대 또. 아주 싫다는 게 입에 뱄어, 뱄어. 아, 싫은 걸 싫다 그러지 그럼 좋다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정떨어지게 치킨만 달랑 갖다 주고 오는 게 어딨어? 이왕 간 김에 애들이랑 한두 시간 놀아주고 와야지. 난 애들 보는 거 딱 질색이란 말이야. 시끄럽고 떼쓰고 말 안 듣고. 개구리 올청이적 생각은 안 하지. 누구 뭐? 엄마 허리 나을 때까지만이야. 그땐 네가 더 하고 싶다 그래도 너한테 안 맡겨. 그 좋은 일을 왜 너한테 맡겨? 엄마가 독차지할 거야. 엄마, 엄마가 아무리 좋은 일해도 천사 안 시켜줘. 체중 초과로 천사 시험에서 떨어지거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일 원장 선생님께 가서 인사드려. 아, 그럼 차라리 배달을 더 시키든가. 배달은 남는 거라도 있지. 너 닭다리를 한번 맞아볼래? 야, 잘 듣네. 너 방학 때 봉사활동 못했잖아. 이번에 봉사활동 시간 채우면 되겠다, 겸사겸사. 싫어. 나도 이번 겨울방학 때 너희랑 같이 우체국 갈 거야. 난 겨울방학 때 보육원 알아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종영이 네가? 응. 아, 그럼 도살됐네.
정민아, 이번에 아예 은심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은님아, 너도 같이 하면 되겠네. 내가? 아까 은서 얘기 못 들었어? 양보다 질. 이번 기회에 질 좀 높이셔. 저,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내가 다니던 양로원이 문을 닫아서 새로운 데 찾고 있었거든. 넌 여름방학 때 6시간이나 채웠다며. 어차피 2, 3학년 땐 봉사활동 할 시간 없잖아. 1학년 때 많이 해놓으려고. 정말 독하다. 좋아. 최연서가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지. 여명이, 넌 옥님이 따라온 거야? 아니, 하고 싶어서. 넌? 나? 아, 나야 뭐 그냥. 야, 근데 이하림 너는 왜 따라왔냐? 나? 나 뭐 세계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이 학원 아낌없이 맞추려고. 저희들은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봉사하는 게 말이 쉽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솔직히 시간 채우러 온 거 아니니? 그럼 여명이랑 은심이는요? 글쎄, 둘은 느낌이 다르네. 오래오래 있었을 것 같아. 아이들도 유난히 잘 따르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좋을 대로 해. 나 원래 애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 보니까 애들 무지 귀엽더라. 애들 좋아지면 결혼할 때가 된 거라던데. 예쁜 공주님입니다. 잘생긴 왕자님입니다. 네, 아주 건강한 쌍둥이입니다. 용님. 어? 어. 어.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애들 좋아지면 결혼할 때 된 거라던데까지. 너 방금 나랑 결혼하는 상상했지? 아니. 그럼 애기? 내가 미쳤냐? 너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게? 꿈 깨. 싫은데. 봉사활동 하고 싶으면 해. 대신 여기 있는 애들한텐 우리한테 하듯이 막 하면 안 돼. 모두 불쌍한 애들이니까. 알았어. 내가 자리 잡아놓을 테니까 겨울방학 땐 같이 하자. A, B, C, D, E, F, G. 너희들이 파랑새를 찾아주겠니? 그러자 치르치르가 앞으로 나왔어. 네!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모자를 왼쪽으로 돌려보려. 그럼 너희가 꿈꾸던 모든 것을 볼 수 있단다. 15초! 어? 너 그때 걔 맞지? 아는 애야? 어, 아니? 꼬마, 나한테 할 말 있어? 야, 뭐래? 아줌마, 못 나하니? 뭐? 아줌마? 못나니? 민진아, 민진아, 지금 해봐. 내 딸 죽었어! 야, 너 뭐였어? 죽었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아줌마, 돼지 먹자는 소리 집어치라고! 너, 이번엔 절대 안 봐줘. 매려. 야, 너 거기 앉아? 야, 너 거기 나와? 야, 거기 앉아? 몇 살이래? 7살. 보육원 애들 중에 나이도 제일 많대. 거긴 언제 들어왔는데? 3살 때래. 목욕까지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비누 냄새 풀풀 나는 애를 버렸대. 아주 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렇게 비정한 엄마니까 그런 애가 나온 거야. 원정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말썽이 장난이 아니었대. 자, 짱구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 아니야? 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라며. 추억의 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언덕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떠날 때가 되자 할아버지는 새장 속에 파랑새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추억의 나라를 벗어나자 파랑새가 검정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디요? 응, 여기. 응. 어른이 부르는데 버릇없이 대답 안 해? 비켜 아줌마. 야, 니네는 내가 아줌마로 보이냐? 내 나이 이제 꽃다운 열곱이야 열곱. 알았어? 알았으면 누나라고 불러. 비키라니까. 아, 이게 어디서 말을 잘라먹어. 비켜주세요 해. 그럼 비켜줄 테니까. 야, 너 누구랑 싸웠어? 왜 싸웠어? 아줌마가 무슨 상관인데? 아, 이게 아줌마랑 한 번만 더 해봐. 그때는 꼴밤이 아니라 주먹이야 주먹. 아! 아! 비키랬지? 못생기고 뚱뚱한 게?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절대 안 해. 난 다시는 보육원 안 갈 거니까 내 대신 엄마가 원장 선생님한테 말해. 엄마. 엄마 딸 안 그래도 낮은 코 그 짱구인지 구장구인지 하는 그 녀석 때문에 아주 주저앉아버렸어. 확 진 녀석 끊어가지고 성형수술비 청구할까 보다. 그 녀석 또 떨어졌대. 입양하겠다는 부모들 왔다 갔는데 또 떨어졌댄다. 아, 그냥 당연하지. 나 같아도 걔는 안 데려다 키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천벌 받아. 어휴, 그 어린 게 오죽이나 힘들까. 그동안 오랜 세월을 엄마 아빠 없이 살았는데. 아, 그게 다 지가 버는 거라니까. 다른 애들처럼 고분고분해봐라. 얼씨구나 내려가지. 한심! 여명이 그만둔다는 말 없던데? 진짜 그만두려고? 나도 간두기는 싫어. 자꾸 꼬맹이들 얼굴이 아른거려서 죽겠단 말이야. 근데 짱구 그 자식 보는 건 더 싫어. 그 정도야? 응! 그 녀석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해. 한심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가 아주 기특한 일을 한다대. 네? 그 보육원 선생 중에 내 아는 사람이 있거든. 막 한심이가 아들 캉 워낙 잘 놀아줘갖고 막 아들이 좋아 죽는다 카더라. 아들이 네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카더라. 그래 막 네도 뭔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서도 근데 이번 한심이 네 다시 봤어. 아 참. 학기 중인데 여명이랑 은심이는 봉사활동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시간, 시간도 연연하지 말고 두 사람처럼 순수한 마음에 봉사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어. 봉사활동 원래 취지도 그렇고. 은심이는 봉사활동을 그만두지 못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건 운명 같은 거였다. 네? 하루 동안이요? 우리 애들이 오늘 방송국 견학을 가는데 이 녀석만 안 가겠다고 죽어도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네. 텅 빈 집에 혼자 놔두기도 그렇고 해서 은심이 학생한테 부탁 좀 할게. 저 여명이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난 견학 따라가기로 했어. 가이드 정구야. 가고 싶은 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 누나한테 말해. 야,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 아, 글쎄 한가는 우리가 안 산다니까. 아, 봐봐. 우리가 어디 있냐? 오버비. 누구? 저기까지만 다리 아프단 말이야.
아, 싫어. 좋아. 딱 저기까지만 이다. 가서 오래 없으면 집에 가는 거야. 어, 쬐끔한 게 되게 무겁네. 그 형 애인 있어? 누구? 아가 그 형 말이야. 모델처럼 키 크고 이쁘게 생긴 형. 영영이?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옥녀의 남자친구야. 왜? 그럼 그렇지. 아줌만 못생겨서 안 돼. 야, 너 짠 거 너 진짜. 어? 우리다! 뭐? 우리? 어디?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어, 조금 더 있어야 돼. 옥녀아. 어? 나 없으니까 심심해 죽겠지. 아니, 심심하긴. 어, 나 지금 하림이랑 보드게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다고. 야, 하림, 너 할 차례 너. 아, 엄마, 아, 왜 때려. 아, 야! 아, 그만 가! 그녀야, 오리 때문에 아주 다리 알베가스 둬서 못 걷겠단 말이야. 다 왔어, 여기야. 목욕탕은 왜? 가고 싶은 일 있으면 다 말하라며. 여기 가고 싶어. 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짱구야, 이리나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 너랑 목욕하고 싶은 마음 털 것만큼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싫어. 집에 가. 싫어. 싫다니까. 이 못난이 돼지 아줌마야. 네가 이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성질은 못 따갖고 완전 지 맘대로야. 내가 오늘은 꾹 참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너랑 나랑은 안 돼. 따라와. 우리 집에서 제일 봐달라고? 응. 6시까지만. 옥녀 제발! 나 지금 쟤 때문에 폭발 직전이란 말이야. 이따 데리러 올게. 옥녀 부탁해. 야, 부탁해. 야, 한심, 야! 또. 여긴 김정구야. 정구야, 우리 엄마랑 아빠. 그리고 내 동생 하림이. 아니, 얘 누구냐? 어, 왜 얘기했지? 은심이랑 여명이가 봉사활동하는 곳. 거기 있는 앤데 은심이가 급한 일 생겼다고 잠깐 봐달라고 해서. 그래? 그럼 거기서 해봐. 아직 안 잤는데. 아니, 너 밥은 먹었어? 야, 배고프겠다. 여보, 맛있는 거 좀 많이 해줘봐. 어? 어? 알았어. 그래, 앉아. 시장부터 봐와야 돼. 어, 그래. 아,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어? 아, 자식 그 크면은 다니엘 애디 저리 가라겠는데, 어? 정구야, 뭐하고 놀래? 누나가 같이 놀아줄게. 동화책 있어? 와, 벌써 동화책 읽을 줄 알아? 근데 어쩌지? 다 버렸는데. 저기 그 내 방에 위인전기를 있는데 그거라도 읽을래? 됐어, 관노. 자, 너 정구라 그랬지? 배고프겠다, 야. 많이 먹어. 자.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아줌마가 그냥 좋아하는 걸로 했어. 너 갈비 좋아해? 엄마. 얘 이런 거 싫어하나 본데 피자 같은 거 시켜주면 안 돼? 얘는 이거 장 보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아, 여보, 그러지 말고 피자 시켜줘. 어? 옥님아, 전화 걸어. 알았어. 휴머류. 화장실 안방 옆에 있는데? 같이 가줄까? 됐어. 아, 저 자식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네. 말도 마. 은심이가 쟤 때문에 속상해서 봉사활동 그만둘라고 했대. 왜? 자꾸 이유 없이 괴롭힌대. 보육원에서도 말썽꾸러기로 유명한가 봐. 쟤 엄마 아빠는? 몰라. 뭐 3살 땐가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갔나 봐. 지금까지 연락 한 번도 없었고. 아휴, 어쩜. 어디서 들으니까 애들 인성은 3살 때까지 다 결정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버릇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사랑 듬뿍 주면 달라질 수 있어. 아이고 안 돼. 내가 어린 내가. 어? 야야. 니네 저 정구 이상한 눈치 주지 않게 잘해줘. 어? 안 그래도 그러려고. 오래 있을 것도 아니니까. 야 근데 얘 이거 아, 이거 안 오냐? 있어요. 오래 걸렸어. 어머님아. 어 안 그래도 지금 데리러 가려고. 뭐? 정구가 사라졌다. 정구야! 김정구야! 왔어? 야 여기 없어. 야 저기 정구야! 김정구! 정구야! 엄마. 어. 못 찾은 거야? 어. 아빠 쪽은? 몰라 연락이 없네. 어, 아빠 어떻게 됐어? 어. 아 운동장 사서 드렸는데 안 보여. 파출소에 실종 신고 냈으니까 연락 오겠지. 아 보육원에 연락했어? 예. 정구 오면 원장 선생님 연락 주신댔어요. 날도 추운데 어딜 갔을까? 그 일단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다시 찾아보자. 정구이 다 감기 걸리겠어. 그냥 감기 걸렸다야. 들어가자. 네.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유. 재차 끊어질 필요 없어. 네 잘못 아니잖아. 내 잘못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졌어야 했는데. 정구가 어디 가고 싶다는 데 없었어? 참, 아까 오리 보고 싶다고 했지? 한강 간 거 아니야? 한강은 아니야. 여명아, 나 금방 갔다 올게! 아주 다리 웅댕이를. 네가 이러니까 입양이 안 되는 거야. 성질을 못 따갖고 완전 지 맘대로야. 아, 내가 미쳤지. 미쳤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저기 장구야 누나가 잘못했거든. 돌아와라. 어? 돌아오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어? 돌아와줘 제발. 진짜지? 약속했다. 야, 짱구. 야, 너 진짜 짱구 맞아? 아, 나왔다. 아니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짱구 놀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어른들이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왜 때려? 아줌마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줘. 참, 여명이하고 정민이한테도 네가 연락 좀 해줘. 아, 난 전화도 삼가해야 돼. 엄마 알면 큰일 나거든. 그래. 내일 봐. 아줌마, 콜라도 없어? 야! 너 조용히 안 해? 너 데리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거 우리 엄마가 알면 나 이거야 이거. 봐줬다. 아, 배불러. 자자. 그 집엔 동화책이 없대. 아줌마가 읽어주던 거 있잖아. 큰 집에 그런 것도 없대. 너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나
반수라긴. 그 집은 나랑 안 맞아. 엄마, 아빠, 누나요. 다 이쁘잖아. 은심이 차? 또 치킨 먹고 자는 거야? 다이어트는 맨날 입으로만 하지, 입으로만.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행복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뚱뚱한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둘은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정이 말렸습니다.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 음식은 행복이 아니라 게으름과 사치예요. 진짜 행복은 저쪽에 있답니다. 정구를 찾아 헤매느라 은심인 감기에 걸렸고 보육원에 가지 못했다. 아따, 침 튀겼다! 여보세요? 누구? 짱구? 야, 너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야, 너, 누나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어? 학교에 전화하지 마. 뭐? 학교 왔다고? 야, 야 짱구! 야 짱구! 야! 지성아 들었지? 누나래! 난 연아보단 연상이 좋던데? 야야 연아가 얼마나 귀여운데? 은심아 몇 살이야? 중3? 중2? 야! 그냥 가면 어떡해! 남자친구 새끼 턱을 내야지! 은심아! 야! 너 누나 오지 말랬지? 어휴. 야! 왜 때려? 아동학대야! 경찰에 신고해? 이게 어디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아 신고해! 해봐! 어? 야! 너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왔어? 하, 정말 대책이 안 선다. 너 어쩌자고 이래! 너 구호단 외울 줄 알아? 4단까지 한글은? 다 깨쳤어? 아 그럼 뭐야? 잘하는 거랑 몰래 도망치는 거랑 박치기 하는 거밖에 없잖아. 정구야! 야 여기까지 잘 찾아왔네? 그럼 내가 누군데? 아이 짜식. 요명이 네가 가르쳐준 거야? 어 정구가 너 보고 싶다 그래서. 정구야! 누나 말 잘 들어. 구구단 못 외우고 한글 모르면 여기 이 형처럼 되는 거고 둘 다 잘하면 이 형처럼 되는 거야. 야, 야. 어째 나한테는 욕같이 들린다? 은심이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어? 형! 들어가! 어? 정말이야? 언제? 다음 주에. 은심이도 알아? 아니 아직. 정구가 얘기하지 말아달래. 이별하는 거 싫대. 무슨 7살짜리 애가 80먹은 노인 같은 말을 하냐? 처음엔 정구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했는데 은심을 생각하면 말해야겠어. 알면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지만 모르면 슬픈 이별밖에 안 되잖아. 은심이 별로 슬퍼하지 않을 거야. 정구 지긋지긋해 하거든. 정구는 아니던데? 은심이 오늘 감기 걸려서 못 와.
누가 기다리네? 너 캐치볼 할 줄 알아? 오, 나 아 정구야, 너 좋아하는 사람 있지? 난 있는데 옹림이라고 진짜 예쁘다. 너도 봤지? 어렸을 때 나도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거든? 근데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맨날 때려 도망쳤어. 그러니까 그 누난 내가 정말 자기를 미워한 줄 알았나 봐. 나중에 진짜 후회되더라. 너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한다 그래. 소심하게 괴롭히지 말고 임마. 아줌마 학교 어딨어? 아줌마? 은심이 아줌마. 고마워 죽겠지. 뭐가? 아줌마 공부하기 싫었는데 내 덕분에 빠져나왔잖아. 그래, 고마워서 아주 미칠 지경이네. 그럼 약속 지켜.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너 IQ 몇이야? IQ가 뭔데? 먹는 거야? 진짜 고단수다. 좋아, 나도 조건이 있어. 뭔데? 이제부터 누나라고 불러. 싫어 말고. 알았어. 그럼 불러봐 한번. 누나. 소원이 뭔데? 목욕탕. 또? 아, 여탱에는 너만 여자애들이 수룩하단 말이야. 괜찮아. 입구에서 걸리면. 걸리면 나만 창피하잖아. 원장님이 그러는데 내가 어려 보이는데. 은심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말해주면 학교 가는 길 가르쳐줄게. 잘 났어, 엄마랑. 잘 봐. 일로 쭉 내려가면 정류장 있지? 거기서 11번 버스를 타. 그리고 5정거장 내려가면. 야, 의외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구 엄마랑 은심이가 닮았을까? 진짜 닮은 게 아니라 은심이가 엄마처럼 편하단 말일지도 몰라. 하긴 은심이가 사람을 무장해제 시키는 면이 있지. 근데 주여명, 네가 보육원 봉사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의외야. 야, 혹시 네 적성 그쪽 아니야? 사회복지학과 같은데. 어릴 때 생각나. 그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 어렸을 때 생각이나.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었거든. 많이 외로웠어. 여명이의 외로움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뭐? 애가 엄마를 뚝배달라고? 기가 막혀. 야! 너 때문에 나만 창피당했잖아. 야, 너 왜 그래? 목욕탕 오는 거 소원이라며. 소원 풀었잖아. 야, 짱구. 너 왜 울어? 너답지 않게. 혹시 너 엄마랑 여기 왔었어? 그래서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엄마 만날까봐?
점심도 안 먹고 어디 갔다 왔어? 아, 요 앞에 먼저 살 게 있어서. 배고프겠다. 어? 그건 뭐야? 몰라도 돼. 한심, 내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까? 정구 입양됐대. 뭐라고 그랬어? 정구 입양됐다고. 국내에서 입양 안 돼서 해외로 갈 뻔했는데 다행히 입양하겠다는 분을 찾았나 봐. 어, 이번 주에 여명이가 송별회 해줄 거래. 다른 애들도 도와주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갈 거지? 하긴 악동 김정구 송별회에 네가 빠지면 안 되지. 정구가 떠나기 하루 전 우린 송별 파티를 열었다. 은심이 얘기했어? 어, 했는데? 어, 안 올 모양이네. 정구 진짜 싫은가 보다. 정구는 많이 기다리는지던데. 다시 전화해볼게. 은심아, 안 올 거야? 조금 있으면 파티 시작하는데.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잔뜩 있거든? 그래도 안 올 거야? 양말이 꼬물꼬물 헤어지자. 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깔렸다 깔다 개구리 됐네. 아직도 전화 안 받아? 둘이 무슨 일 있나? 아무리 미워도 이런데 안 날 은심이가 아닌데. 동민아, 은심이도 정구가 좋아진 게 아닐까? 그래서 이별하기 싫은 게 아닐까? 웃었다. 그리고 다음 날 정군 떠났다. 한심, 정군 떠나니까 섭섭하지? 시원하다 못해 추워 죽겠어. 정말? 응. 너 진짜라니까. 여기에 바람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나 교대 갈까 봐. 너 예전부터 선생님 되고 싶댔잖아. 완전히 굳힌 거야? 그땐 키 안 보는 직업이 선생님 뿐이라서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거였는데, 짱구 그 자식 만나면서, 아니 그냥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해서. 은심이 너랑 잘 어울린다. 하은심 선생님? 왠지 은심인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다. 여보세요? 거지? 놀러와. 너네 집 어디야? 아줌마 뭐 먹고 이렇게 힘있어? 닭 먹고 힘세다. 왜? 웃어? 난 지금 웃을 기분 아니거든? 좋은 말 할 때 가라. 어?
얘기하고 왔어. 진짜? 여긴 왜 왔는데? 어떻게 됐어? 뭐가? 멸천지 갈진지 하는 걔네들 파랑새 찾았어? 너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궁금해서? 결국 못 찾았지. 그럴 줄 알았어. 파랑새 같은 게 어딨다고. 짜증나게. 찾았어. 꿈에서 깨서 보니까 자기 집 세장 안에 들어있던 새가 파랑새였어. 파랑새는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찾아헤매고 있었던 거야. 시시엔! 원래 동화가 다 그렇지 뭐. 역시 넌 아직 꼬마야. 파랑새 찾아서 감동 먹었고. 그지? 아빠랑 목욕탕 가기로 했어. 언제? 내일! 잘 됐다. 잘 됐어. 아 그래! 너 이제 남탕에 가야 되는 거야, 여탕이 아니라! 야 진짜 잘 됐다 장구야! 너 앞 때도 정구가 다시 찾아온 그래. 그날 은심이 보았다고 했다. 아빠 때도 네가 잘 밀어드리고. 아주 작고 평범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자 업혀. 누나가 업어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년부터는 네가 누나 업어주기다. 그리고 짱구! 응? 이제부터 울 땐 소리 내서 울어. 엄마 부르면서 큰 소리로. 알겠어? 사랑받았던 시간들은 나무를 키우는 햇살처럼 그와 그녀의 삶을 키운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너랑 브루스 한번 쳐보고 싶었단 말이야. 뭐하는 짓이고? 셋, 넷. 어우 냄새. 도대체 누구 발냄새야? 아! 가만 안 둘 거야 그 상태.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상피를 좋아하는 척 해서 상피를 바보로 만들려고. 정말이야? 정민이가 상피를 좋아해? 걔 혹시 카페에서 동영상 본 거 아니냐? 아. 상피라 무용시험 나랑 착할래? 무용시험 때 너랑 파트너 하고 싶다고. 왜? 벌써 정했어? 갑자기 나랑 하겠다는 애들이 줄을 서서 말이야. KBS KBS KBS